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고민을 들어드리는 친절한 심 튜터입니다. 자, 바로 오늘의 영어 고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대신에 제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는지 영화 어바웃타임을 가지고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I always knew we are a fairly old family. We are a fairly old family. We are a fairly old family. I always knew we are a fairly old family. I always knew we are a fairly old family. I always knew we are a fairly old family. I always knew we are a fairly old family. I always knew we are a fairly old family. 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문장씩 공부하고 안 보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쭉 외운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First, there was me. First, there was me. First, there was me. Too tall, too skinny, too red. 사실 영어 스피킹을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도는 반복을 해야 되는구나를 여러분은 느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식한 영상을 제가 좀 찍은 이유는 그 저희 어떤 왜곡된 영어 학습 성향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 보통 영어 회화 공부하면 어떻게 하죠? 미드를 반복해서 듣거나 아니면 뭐 영화에 나온 표현 뜻을 찾아보고 막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영어 인강을 들으면서 필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스피킹 반복은 언제 하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피킹을 잘하려면은 스피킹 반복을 많이 하는 건 정말 당연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 당연한 건 뒤로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듣기, 단어, 문법 공부로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아마 여태까지 해오던 영어 공부가 내신, 수능, 아니면 뭐 토익밖에 없어서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스피킹은 1도 해보지 않고 독해만 해와서 그 어떤 독해 학습 과정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스피킹 공부할 때는 의식적으로 스스로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요. 대부분의 시간을 실제로 스피킹 반복하는데 보냈는가? 내가 60분 스피킹 공부했으면은 50분은 입을 벌려서 영어 문장을 뱉는 훈련을 하였는가? Though we can never find out what. Though we never find out what. 이렇게 한 문장씩 외웠으면 이제 스스로 자가시험을 칩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완벽하게 100% 체화했는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전에 가서도 내가 요 배운 거를 온전하게 써먹을 수 있는가? 요거를 확인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한글만 보고 이제 영어로 술술 그냥 마치 동시통역가처럼 말할 수 있는지를 시험을 치는 거예요. I always knew we are a fairly old family. 앞에서 제가 방금 이렇게 달달 외웠어도 막상 또 해보면은 까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언어 두뇌는 최소한 제 언어 두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멍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사실이기도 하지만 제 언어적 재능을 최하라고 가정하고 반복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합니다. I always knew we are a fairly old family. First, there was me. Too tall, skinny, too orange. That, well, he was more normal. He always seemed to have time on his hands. After giving up university students on his 50th birthday, he was eternally available for leisurely chats or playing in a table tennis. And then there was Mom's brother, Uncle Desmond. He was the most charming and least clever man you could ever meet. His mind was on other things, though we never found out what.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반복을 제가 덜 했나요? 아니면 더 했나요? 아니, 이 짧은 걸 이렇게 오래 공부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여러 개 공부하면은 막상 스피킹으로는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어떻게 가냐면은 조금 배우더라도 배운 것만큼은 확실히 써먹자. 이런 마인드로 이제 영어 스피킹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만의 효율적인 영어 스피킹 학습법이 있다면 댓글창에 서로 좀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비슷한 영상을 또 찍을 예정인데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는 그 학습하고 계신 자료를 추천해 주시면 그걸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친절한 심 튜터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